여러분, 이 20장 내용은 어디서 많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어디서 봤죠? 창세기 12장에서 이 비슷한 신뢰를 한번 봤죠? 애굽에 내려갈 때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한 번 거짓말은 단번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죄를 짓고 실수를 범하고 이웃을 속이는 아주 패역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아내를 사지에 몰아넣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태를 성경은 왜 기록했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곳에서 뭘 듣고 배워야 할 것인가? 뭐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를 사랑해라, 귀하게 여기라, 뭐 그건 꼭 이런 기사가 아니더라도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마땅한 일일 텐데 꼭 그런 일반적인 교훈을 위해서 이런 사건이 여기 기록될 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자, 우선 창세기 12장과 20장의 내용은 패턴은 굉장히 비슷한데 초점이 달라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의 넘겼던 참 불행한 사건은 누가 혼이 납니까? 바로가 혼이 나요. 애굽의 왕이 큰 일을 겪습니다. 그때는 초점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바로에게 선포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은 사실 아브라함이 했지만 혼을 바로에게 냅니다. 그러므로써 아브라함에게도 바로에게도 동시에 뭐 장기판 용어로 얘기하면 양수 겹장식으로 이중적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의 인식 세계 속에는 일단 눈금이 하나 굵게 그어졌습니다. 이제 막 그때는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눈이 열어지던 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 세계가 굉장히 명료하지 않을 때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 일로 어쨌든 굵은 눈금 하나가 생겼는데 그 눈금이 뭡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보다 세신 분이다. 그렇죠. 바로보다 확실히 대단한 분이다. 이 신앙의 눈금이 겨우 아브라함의 신앙세계 속에 한 단계 그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여기 아주 비슷한 케이스로 소개가 될까요? 여기에는 성도는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야단치는데 금하면서 그의 실수를 가로막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뭘로 소개합니까? 선지자. 선지자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초점은 12장과 패턴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가르치고자 하는 초점이 달라요. 12장은 누구를 깜짝이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였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20장으로 넘어와서는 누구를 소개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예, 아브라함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대표예요. 대신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참 아브라함의 행동이 너무 비열해요. 정말 치사찬란한 데다가 아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남자답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도. 이런 성경이 읽다가 그냥 확 지나가고 싶어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남자가 두 번씩이나. 그러면 우선 본문을 쫓아서 우리가 차근차근 종합을 좀 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자고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거주합니까? 그랄.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는 굉장히 먹거리가 풍부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디에다 말뚝을 박아도 땅값이 오르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현장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그 초입 부분이에요. 애굽 길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이주를 할 때 옮긴 그 행동의 기초, 근거가 뭘까? 자, 11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아비멜렉이 질책을 하니까, 너 왜 그랬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옴팡 씌울 뻔 했느냐? 그러니까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영적인 상태를 아브라함은 알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알고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날 때도 그 땅의 패역함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갔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까닭에 옮겼습니다. 문제는 13장 13절에 뭐라고 소개를 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롯도 알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알고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1차적인 삶의 기초나 기준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땅인 걸 아브라함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알고 떠났다 그 말이. 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아내를 다른 사람 손에 넘기는 위험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평가 앞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인정과 평가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손대지 마라. 여러분,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은 이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게 사실 번지수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현몽을 하려면 아비멜렉에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에 현몽까지 하셔서 어떤 지금 불행한 조짐을 막으세요. 그건 아내가 있는
남자라. 그에게 남편이 있다. 막으세요.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이러실까?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보십시다.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러면 윤리나 도덕적인 뭐 하나님 신앙 이런 거 다 떠나서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에서도 딱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누가 나아 보여요? 저는 아비멜렉이 훨씬 나아 보이던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비멜렉이 낫지 않아요? 의롭고 깨끗하고 확실하고 그 하나님의 현몽하신 메시지를 듣고서 그런 주저없이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볼 거예요. 일터에서나 또 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날 때 많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제가 뭐 얼추 이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다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정말 나이스한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 가정생활 더 건실하고 자녀들에게 더 균형 있게 교육적으로 잘 대하고. 근데 오히려 교회 목사 직분자 이런 가정이나 또 그 사람들의 윤리 행태를 보면 더 괴물 같아요. 못된 인격에 신앙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정말입니다. 더 괴물 같아요. 그리고 자기 소신을 신앙으로 우기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막 끔찍하다 그러잖아요. 아이,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상종 안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이고 더 화끈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봐요. 이 본문을 오늘 종일 다니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비멜렉이 훨씬 나이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아비멜렉에게 현몽까지 하셔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나비. 원래 나부라는 말에서 어근이 나왔는데 나비. 나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불러냄을 입은 자, 구별된 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 시기로 얘기하면 누가 됩니까? 성도.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그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느낌까지 들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을 쭉 상식선에서 읽어봐도 이건 좀 하나님이 너무 무조건 편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가슴에서 이게 뭉클하고 감사함과 눈물이 흘러요. 이런 무조건 편드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없이 구원이 설명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이런 하나님의 표정 없이 구원이 설명될 수 있던가요? 없어요. 우린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견주어 봐도 여러분 생각대로 아비멜렉이 훨씬 나이스합니다.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드시는 모습을 봐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편드심의 그 흔적을 여기저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누가 낳아야 됩니까? 이삭이 낳아야 돼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준비하시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메시아를 낳게 하십니다. 이 엉킨 인간의 못난 역사 속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못난 역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못난 인간의 불순종과 초라한 모습과 역사를 후직하게 그냥 뚫어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단면을 썰어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누구의 샘플인가 하면 송태근의 샘플이고 우리의 샘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열해요. 야비하고 치사하고 자기 목숨이라면 자기 것이라면 자식도 팔 수 있는 게 우리 죄인이에요. 마누라도 팔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오래전의 음악가인데 자렛이라는 음악가가 있어요. 이분이 그 독일의 초청을 받아서 독일의 유명한 쾰른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75년도니까 꽤 오래전 일이죠. 그 독일의 최연소 그 공연 기획자가 그 모든 기획을 했습니다. 그 최연소 공연 기획자는 아주 명성이 당시에만 해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오후에 공연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날은 굉장히 분주하겠죠. 뭐 조명도 봐야 되겠고 홀도 좀 점검해야 되겠고. 근데 피아노 연주회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악기죠. 그 오전에 그 자렛이라는 미국의 음악가가 미리 좀 나와가지고 텅 빈 홀에 나와서 이제 극장 측에서 준비한 그 피아노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악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피아노가 홀에 비해서 너무 조그만 게 준비된 거예요. 실수예요. 공연 기획사의 실수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이제 흰 건반, 검은 건반을 오고 가면서 눌러보는데 자꾸 이 연주자가 고개를 이리 저리 갸우뚱거려요. 피아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음이 하나 제대로 나는 소리가 없어요. 게다가 고음 쪽에 이 건반은 부직포가 낡아서 그런지 뭐 아무리 때려도 소리가 잘 안 나고. 그런데 음악 하는 분들은 또 그 소리 얼마나 민감하며 특별히 그 연주의 악기는 얼마나 생명 같은 존재예요. 결국 몇십 분 그 피아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꽝 닫으면서 이런 피아노는 도저히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오늘 연주 못합니다. 다른 피아노를 구해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그분의 요구에 맞는 피아노를 그 시대에 어디서 구합니까?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표는 다 예매가 됐는데, 다 팔렸는데. 그리고 연주자가 화가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자기 자동차 뒷좌석에서 분을 삭히라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자 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걸 어떡하나. 뭐, 사방에 전화를 돌려도 피아노를 그 당일날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대음악가는 그런 피아노로 연주를 한다는 건 자기 전 존재를 거는 모험인데 그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어린 공연 기획자가 차창 밖에 서서 분을 사귀고 있는 음악가에게, 연주자에게 손을 모아가면서 사정을 합니다. 연주만은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연주만은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또 몇십 번 실랑이를 벌였어요. 아니요. 나는 도저히 그 악기로 연주할 수 없어요. 한 시간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창문에 내려오더니 절대 명심해. 오직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연주를 그냥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근데 그 악기로 어떻게 연주를 해요? 청중은 그 사정을 잘 모르죠. 근데 무대 뒤에 뭐 설치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은 다 지금 그 긴박하고 긴장스러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거지 같은 피아노로. 근데 이 자렛이라는 음악가가 높은 음을 피해서 낮은 음으로만 아주 안정감 있는 소리를 내면서 우렁, 우렁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낮은 음으로만. 그 비 오는 밤에. 근데 이게 또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나는 건반 사이사이를 눌러가면서 소리가 작으니까 또 이걸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건반에 거의 머리를 처박다시피 숙여가면서. 근데 이 연주하는 모습이 청중들에게는 요즘 말로 소름이 돋은 겁니다. 우와. 수많은 연주회를 다녀봤지만 저렇게 소름 돋는 연주는 처음 보았고 모습도 처음 보았고 오늘 이 밤에 저 신비한 마력을 끄는 낮은 음의 피아노 연주는 최고였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걸작이 나온 거예요. 실제 그 쾰른 오페라 극장이 개장한 이래 거기서 녹음된 CD가 최고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게 실제 음악계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의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 준비된 그리고 아주 안전한 길로만 가서 최대의 결과를 내고 싶은 게 누구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청춘들이요, 장년들이요, 노년들이요, 인생이 그렇게만 갑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두려움과 소심함과 불신함과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조다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야.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연주자 같으세요. 최고의 연주자. 이 못난 악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최고의 연주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한숨, 눈물, 여러분들의 비명, 아우성,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상면 돌파가 뭐예요? 위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이런 소리 처음 듣나요? 기도란 뭡니까? 정면 돌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복잡한 문제를 그냥 맞닥뜨리는 거예요. 어떤 아주 논리적인 스타일은 자기가 슬라이드 썰듯이 하나하나 풀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가다 보면 이게 막 또 엉켜요. 엉켜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구조가 나나 탈탈 털면서 먼지 안 묻게 잘 간다고 인생살이가 그렇게만 되나 말이에요. 옆에서 와서 막 봤는데, 예? 상관없이. 옆에서 막 들이받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직진한다고 인생길을 그렇게 가십니까? 그래, 안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살 만큼 살다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상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약함도 아시기에 어떤 모습이라도 그분이 끌어안고 그분 안에서 만져지면 비 오는 날 밤 우렁 소리에 최고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도 남김없이 쏟아내는 귀한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